10대 남성이 코에 호스를 꼽은 채 힘겹게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My lungs were that of a 70-year-old. I had the shivers and I couldn't control it. 또 다른 10대 여성도 입에 호스를 문 채 전자담배 사용 중지 캠페인을 시작하겠다는 팻말을 들고 있고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들이 사용한 건 USB 모양의 액상형 전자담배예요. 여기에 복숭아, 블루베리, 딸기 같은 맛을 입히면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가 되죠. 달콤해진 담배 맛은 10대와 여성들을 유혹하고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해 발병이 의심되는 중증 폐질환자가 530명에 달하는데 이 중 18세 미만이 16%에 이른대요. 사망자는 8명이나 발생했고요. That begins with cough, shortness of breath, sometimes chest pain, and progresses to very severe breathing problems. 결국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퇴출 계획을 밝혔어요.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미국 월마트는 아예 모든 전자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요. 이미 미국의 코스트코와 약국 체인인 라이드에이드도 전자담배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뉴욕주와 미시건주도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하기로 했죠. 트럼프 대통령도 전자담배 업체를 겨냥해 청년들이 병들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담배 사용자들을 향해 호흡기나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2021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이고요. 여러분, 향기 나는 전자담배건, 맛있는 전자담배건, 담배는 담배랍니다.